전북 군산에서 2018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경연을 펼치는 이 대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지스코와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100개 대학에서 193개 팀, 총 2,4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레이싱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술 부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동차 동아리 헤븐팀에서는 터널에 진입할 때 암순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차량 전방을 잘 보지 못하고 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앞유리 전방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GPS랑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동해서 띄워주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학생들의 기술은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저희 학생들이 이번에 특히나 올해 좀 신경을 쓴 거는 그 운전자의 핸들 부분을 저희가 뭐 CFRP로 3D 프린팅을 하면서 최신 기술들은 접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돌아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들이 계속 접목되고 있고 뭐 이미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저희 뭐 제가 국외 대회 일본 대회도 가봤지만 일본 대회 수준 만큼이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국제대회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팀들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오전에 보면서 느낀 소감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온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회는 뭐 학생들이 지금 거의 한 3천 명 가까이 모이는 상당히 큰 대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미래 엔지니어들을 육성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